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이스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유유유유. 네, 첫 곡은 있지의 아이씨였습니다. 네, 첫 곡부터 오늘 문터뷰의 주인공과 관련이 있어요. 노래를 좀 듣는다 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미션을 또 던졌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씩 말해달라. 제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대본에 뭐라고 써있는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 문 대표는 못하는 걸 못해서 하나만 말하기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알려주세요 라고 써주셨는데 아 이거 살짝 묘합니다. 묘해요. 어렵습니다. 아, 잘하는 것 중에 최고 잘하고 자신 있는 거, 일단 우리 무무들의 마음을 사는 거. 그거는 제가 꽉 잡고 있죠. 에?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 무무들의 심장을 꽉 잡고 있어요. 우리 무무들의 심장에 무리 가지 않기 위해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도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정말 잘합니다. 저 자신 있게 어딜 나가서 아이돌 대표로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은 뭘 잘하고 자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일 덕님께서 더위 잘 참는 거. 저는 이거 진짜 못해요. 더위랑 싸울 수 있으면 진짜 완전 1대1로 붙어가지고 진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ESY님 큐브 맞추는 거 진짜 잘해요. 지니어스. 저도 맞춰보려고 했다가 이거 샀어요. 샀는데 한 면밖에 못 맞춰. 저도 큐브를 잘 맞추고 싶은데 그게 또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방식까지 인터넷에 쳐보면서 공부하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파고들고 싶지 않다는 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상어님 스케이트보드 타기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진짜 꽤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죠. 그리고 그 요즘 영상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다양하게. 그래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보드입니다. 자, 5813님.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첫눈에 반하기? 오, 그런 식? 그런 식이다. 첫눈에 반하는 식이다. 첫눈에 반하는 식. 저도 요즘 첫눈에 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쇼핑을 하러 갔다가 우와! 우와! 약간 그거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걸 쇼핑하는 뭔가 그런 게 많은데 저는 또 첫눈에 반하는 게 또 사람한테도 반할 수도 있고 또 물건한테도 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소라밤님. 저 벌레 잡는 거 최고 잘해요. 와, 이분은 그냥 신이다. 벌레는 아무나 잘 잡을 수 없어요. 이분은 신입니다. 이분을 저희가 예전에 저 솔라 언니 저 화사 이렇게 살았던 그 옥탑방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컴백홈이라는 방송에서 휘인 화사가 나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집이 맨 처음 저희가 각자 돈 사비를 모아서 셋이서 살게 된 곳이거든요. 거기서 바퀴벌레들이 세상 느꼈어요. 나는 벌레한테 지는구나. 벌레는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갑자기 옥탑방 얘기까지 갔네요. 네, 마루마루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월수금 그 9시 잊지 않고 문나잇 듣는 거요. 자, 박수.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월수금 9시에 잊지 않고 오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뽀로롱님. 언니야, 제 심장 살살 잡아요. 나 심쿵사하긴 아직 젊어. 그래? Can you feel my heartbeat? 두근. 두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데 잘하는 게 정말 다양해요. 왜냐면 본인 시각에서 잘하는 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데 또 많이 있으시면 또 보내주세요. 자, 오늘 스튜디오 문나잇에 모신 이분은 말이죠. 와,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요. 랩 잘해? 근데 노래도 잘해. 곡도 잘 써? 근데 가사도 잘 써. 이분은 그냥 다 잘하는데? 그냥 좀 랩 좀 잘해볼까? 이렇게 딱 잘하시고 딱 그분을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짱이신 분인데 짱? 짱이란 말을 좀 되게 오랜만에 써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화요일 저녁 6시에 새 앨범
드라이플라워를 발매한 올라운더 아티스트죠. 페노메코 씨와 문터뷰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미니 앨범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나오자마자 들었습니다. 네, 페노메코 씨한테 궁금한 것도 좋고 하고 싶은 말도 좋고 문자 샵 7117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또 안으로 모셔야 하니까 노래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하루하고 약 3시간 전 된 곡입니다. 페노메코 피처링 버벌진트의 호텔 로비. 전부 다 비켜 균형이 무너져서 쓰러지기 전에 전부 다 비켜 균형이 무너져서 쓰러지기 전에 돌고 돌아 나는 여객 낯설었던 곳에 나 혼자 I don't know why 나도 날 몰라 울려져나 사랑 없는 걱정만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아무 때나 주저앉고 싶어 솔직히 잡아주지 않는단 걸 알고 있어 덕분에 내 손은 lonely yeah. Somebody help me 여전히 울보에다 겁쟁이지 아직 And I'm starving 그래 여전히 어색하고 차갑기만 한 공기 흙먼지 낀 신발을 털어내 피곤한 몸을 눕히지 잠깐의 고된 여행이었다고 통치지 불안한 마음은 몰래 숨기기 조금 쉬어간다면 모두 괜찮아지기 Get over Get over Tryna get on Do-do-do-do Get over Get over Get on Do-do-do-do Over Get on Do-do-do-do 해가 지고 나는 호텔 라비에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호텔 라비에 나와 애매해지고 yeah. 다시 외로운 밤이 누구에게 네 곳이 역사를 만드는 곳 But not for me, not for me. This my hideaway 지는 집이 낯설지 strange. 예전에 너와 약간의 거리두기 기억을 버릴게 Like it was nothing to me nothing. 삶의 법칙 거의 꿈이 손에 잡힐 때 준비한 듯 상처를 주지 yeah. 너 없으니 흔적을 보면서 거기에서 밤을 보낼 순 없어 No 새 침대에 묻힌 채 내 스위치 내릴까 하다가 내 room number 너도 반해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 후회할 것을 But regrets overrated 감당하기 한 번쯤 So 시작 더 love it now 몇 개의 발을 꽈 군내를 깎게 concierge 눈에 감을 꽈 해가 지고 나는 호텔 라비에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호텔 라비에 나와 길이라 길이라 길이 길이라 길이라 길이 제 나와 길이라 길이라 길이 길이라 길이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호텔 라비에 나와 길이라 길이라 길이 길이라 길이라 길이제 나와 길이라 길이라 길이 길이라 길이라 길이제
네, 스튜디오 분나잇 오늘 문터뷰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이분에 대한 소개를 대신 보내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20님께서 준비 열심히 했어 라고 하더니 또 미친 앨범을 들고 나온 내 가수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자, 소영님께서 뭘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다 이 오빠는 이라고 또 보내주셨고, 허니밤님께서 잔뜩 기대하게 만들더니 기대 이상을 또 해냅니다. 그게 페노메코 스타일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나무님께서 앨범 만들 줄 알았더니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오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입니다. 자, 페노메코 씨가 스튜디오 문나잇에 오셨습니다. 우후! 자,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아, 반갑습니다. 페노메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자, 여러분 이제 채팅창에 박수 칠 준비하시고요. 축하 두 개를 빠르게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페노메코 씨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작업한 새 앨범이 어제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 예스. 예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저도 이 소식을 접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피네이션 패밀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기사가 정말 많이 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페노메코, 피네이션과 전속 계약, 싸이와 뭐 손잡다, 이렇게 여덟 번째 아티스트로 합류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는데,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반가운 소식이 두 개가 동시에 나서 좀 어느 누구보다 또 정신없고 이제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축하를 또 많이 받으셨나요? 네, 축하 정말 많이 받았고요. 여기저기서 연락도 정말 많이 왔고, 네. 특히 이제 제가 가족분들한테 딱히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가족분들이 조금 연락이 되게 많이 놀라셨겠네요. 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됐었겠네요. 네, 이제 왜냐면 이제 PSY 이렇게 딱 나니까 이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 이제 대표님이 계시니까 와. 많이 놀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앨범 축하 그리고 피네이션 합류 축하 이제 네. 가족분들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되게 평균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앨범인지 이제 피네이션인지? 앨범 발매 축하를 훨씬 많이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피네이션 들어간 것도 축하해 이렇게 그쵸. 순서가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앨범을 저도 좀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진짜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앨범 나온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귀를 조금 이제 플레이리스트 들을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싸이 대표님이 인스타에 웰컴 페노메코 사진을 올리셨던데 좋아요도 누르셨나요? 저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이게 또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때요? 사진은 마음에 드세요? 사진이요? 네. 사실 이 사진 말고 네.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었었어요. 네. 되게 약간 싸이 형님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30년 전통 막 이런 극창집 이렇게 이름 얼굴 이렇게 단 것처럼 네. 그게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게 뭐 이 사진이 먼저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제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체를 됐어요. 이거 너무 분위기 있어요. 딱 진짜 뭔가 방금 들었던 호텔 로비 와 네. 느낌이 맞는 것처럼. 네, 일부러 싸이 형님께서 그 느낌을 좀 이렇게 내고 싶. 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저렇게 아이디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 8의 멤버가 됐잖아요, 피네이션에. 네. 그러면 소감이 어떤지. 소감이요. 네. 근데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워낙에 이제 뭐 음악을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워낙에 네.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너 이제 다 이렇게 포진되어 계시다 보니까 네. 되게 부담되더라고. 뭔가 여덟 번째 멤버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합류했습니다. 약간 이 느낌이 더 좋은데. 네, 예. 너무 이제 다들 네. 여덟 번째 멤버잖아요.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부담감이. 너도 이제 막 나와야지 막 이러는데 전 아직까지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래도 피네이션 이제 회사 소속사가 요즘 되게 핫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기대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보여주실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9026님께서 싸이 대표님의 어떤 말에 여기다 여기가 내가 묵을 자리다 사인을 결심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고요. 특히 네.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그쵸. 이야기하듯이 네. 대화가 이제 오고 갔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뭔가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런 느낌보다는 막 음악 막 네 음악 약간 이런데 와 너 이런 것도 막 어울릴 것 같잖아 이러고 저도 형 이모 저 제 생각했을 때 형 이런 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 이런 네 이런 대화를 되게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해주신 곡도. 아티스트를 정말 전적으로 존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제가 앞으로 이제 또 음악 활동을 하면서의 제가 네. 막 해야 될 뭐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뭔가 같이 해보자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겠네요. 그렇게 음악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럼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네. 좀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겠네요. 되게 자연스럽게 제 막 비전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뭔가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저것도 할 그쵸. 보고 싶고.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뮤지션 분들은 본인의 음악을 많이 보여드리고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는 네. 진짜 고르기도 어렵고 되게 가까이 있지도 않고 네.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 대화 속에서 뭔가 네. 확신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싸이 형님께서 뭔가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영업을 하는 뭐 노하우이실 수도 네, 끌어당기는 네. 노하우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재미 네. 우리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네. 그런 거에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계속해서 이제 싸이 형 방 네. 놀러 가서 음악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또 싸이 형이 정말 그걸 좋아하세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과의 그런 대화를. 네, 아무래도 또 네. 음악적으로 또 대단하신 분이다 보니. 네, 또 아이디어도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릉 핵주먹님께서 싸이단 이틀 차입니다. 근무 만족도가 궁금하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무의 만족도가 높으신 편인 건가요, 그러면? 네, 저 일단 직원분들도 네. 정말 너무 열심히 제가 이제 앨범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네. 진짜 너무 제가 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포트를 너무 잘 해주시고요. 네. 뭔가 하나하나 되게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뭐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막 밖에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도 계시잖아요. 전 오실 줄 몰랐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왔을 때 내가 잘못 왔나. 너무 많은 네, 되게 이제 그 지금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왜냐면 이제 밤 시간에 하다 보니까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러 오신 거 보고 네.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앨범 발매됐을 네. 때 네. 축하드려 하시다가 네. 이 함 이제 직원분께서 네. 수필로 직접 네. 이게 되게 손글씨로 메시지를 막 앨범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같이 응원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진짜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뭔가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5813님께서 우리 페노 말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말하고 있어. 라는 걸 신기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방송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자체도 기다려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님께서 피네이션 페노 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겠죠. 조금 안색이 폈다.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동님께서 근데 두 분 왜 이렇게 편해 보이죠?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편한 거라기보단 저희도 처음 만나요. 오늘. 네, 방금 대기실에서 처음 뵀어요. 네, 처음 뵀는데 네. 이제 서로 동갑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동갑? 맞아요. 동갑 이러다가 조금 그럼 오늘은 좀 친한 친구 느낌처럼 가보자. 야, 잔나비 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저도 편하게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니 앨범이라고 하더니 이것이 과연 미니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은 곡수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처음에 이 대본에 미니 앨범이라고 안 써져 있으면 저는 정규 앨범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그만큼 곡수가 되게 네. 많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볼륨 자체가 좀 정규 이제 볼륨이긴 한데 제가 네. 막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네.
정규를 낼 생각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라고 딱 뭔가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네. 게 저한테도 너무 부담스럽고 또 아, 정규를 내야겠다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재밌게 작업을 못할 것 같아서 부담감이 또 있으니 네. 아니 뭐 정규처럼 들으셔도 되고 그냥 근데 뭐 EP나든가 뭐 이렇게 LP를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그냥 네. 진짜 그냥 형식적인 거일 뿐인 거니까 네네네. 그냥 앨범 자체로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네. 어 완전 진짜 팬분들이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미니 앨범 하면은 다섯 곡 정도인데 그 앨범에서 더 많은 걸 이제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앨범 제목이 드라이 플라워 네. 보통 제목 보고 스토리를 추측하잖아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어 제가 전작에 이제 냈던 앨범이 가든이라는 앨범인데요. 아. 이 가든이라는 앨범이 이제 약간 네. 갓 피어난 약간 그냥 생화 같은 이미지처럼 이렇게 좀 톡톡 튀고 네. 약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순수한 뭔가 오, 이런 걸 했다면 네. 이제 그 가든 앨범의 이 꽃이 조금 이제 시들면서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어, 좀 더 가치 있게 다시 건조화라고 불릴 수 있는 와, 그러면서 이제 네. 좀 성숙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떠올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네. 드라이 플라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뭐 큰 컨셉을 먼저 정하고 곡을 쓰시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뭐 곡을 쓰고 그 사이에 컨셉을 찾는 편인가요? 어, 앨범 자체 이제 이름은 미리 정한 것 같고요. 그냥 그 무드에 맞게끔 아. 작업을 계속 하려고 이제 하면은 네.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 이어지더라고요. 스토리가 또 네, 스토리가 맞아요. 알아서 이렇게 뭔가 이제 제 기분에 딱 그 맞게 그쵸. 이렇게 아, 맞아요. 기본에 이제 큰 틀을 잡고 나면은 네. 되게 수월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미 내가 생각한 무드는 정해져 그쵸. 있으니까 네, 그렇게 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앨범이 영화라면 장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 영화라면 장르가 뭘까? 이거 되게 휴먼 드라마. 어, 휴먼? 사람 사는 이야기다 보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감할 수 있고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의 네. 뭔가 꿈을 꾸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플라워의 시작이 되어준 씬이 있나요? 드라이 플라워의 시작이 되어준 씬이요? 네. 글쎄요, 뭐. 아무래도 꽃에 관련된 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델피늄이라는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델피늄? 네, 델피늄이라는 꽃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파란색으로 되게 이뻐요. 근데 그 네. 꽃이 꽃말도 너무 이쁘고 네. 그래서 그 꽃이 이제 좀 말린 이제 드라이 플라워를 제가 선물 받았을 때 어 이거다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렇게 네. 뭔가 실생활에서 그런 주제를 찾는 거네요. 네, 실제로 드라이 플라워라고 뭔가 탁 영감을 준 것도 어머니한테 제가 꽃 선물을 해드리면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아, 맞아요. 네, 말리시잖아요. 말리세요. 네.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됐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딱 주제를 영감을 받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관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다가 어, 저거는 뭔가 주제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관찰을 되게 많이 하고 관찰을 하다가 하나가 꽂혔을 때 이제 영감이 막 몰려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전에 일이 잘 되세요? 밤에 일이 잘 되세요? 아, 전 당연히 밤에. 아, 네. 그때 이제 마구 네. 막 영감들이 오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더 써야지 하다가. 그렇죠. 그럼 이번 앨범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있나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작업을 이제 시작했을 때 네. 이제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네,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네. 아, 그 부분 이렇게 가사를 네. 생각하시는구나. 네, 만약에 가사를 다 완성을 못하면 네. 잠에 못 들어요. 하면서 아~ 왜 이걸 못 썼을까? 왜 이걸 못 이어졌지?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써야 되고. 다시, 그래서 그게 좀 강박이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완성을 짓고.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진짜 많이 피곤할 수도 있겠어요. 피곤합니다. 네. 자, 구름이 가린밤님께서 이번 앨범에 페노메코의 이것이 가장 많이 담겼다 하는 게 있다면? 아까도 뭔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숙함을 제일 뭔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뭔가 각자의 이제 성숙해지는 네. 이제 방법이 다 다르고 각자 그쵸. 이제 성숙해졌던 뭔가 이런 원인과 이유가 다 이제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런 좀, 느낌을 네, 그런 느낌이. 네, 성숙함을 담은 앨범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들으시면 더 어떻게 보면 공감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노래가 나오면 반응을 다 찾아보는 편이신가요?
원래는 막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텀을 두고 한 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번 앨범은 네. 되게 자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아, 뭔지 모르게 막 그만큼 조바심이 좀 네. 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또 시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네, 마음이 든 게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오늘 보고 들은 감상평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게 있다면? 아, 댓글 중에 네. 그 오랜만에 되게 정성이 진짜 느껴지는 앨범을 들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와. 본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게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와 그게 좀 마음이 그럴 때 딱 있잖아요. 와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와 진짜 내 마음이 전달이 됐구나. 네 맞아요. 나 진짜 이거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아유 알아주시는구만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한 곡 한 곡을 들으면서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맞아요. 자 페노메코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앨범은 꼭 순서대로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오케이. 뭔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이 약간 내 새끼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니까 뭔가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그런 자랑하듯이 노래 나올 때마다 자랑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 10곡이고요. 아직 못 들은 분들은 풀버전이 궁금하게 제가 1분씩만 들을 거예요. 풀버전이 궁금하시면 음원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알려드리면 두 곡은 빼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방송 계속 보시면 알겠고요. 자, 내 새끼 자랑할 준비가 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1번 트랙입니다. 레인드롭. 네. 자,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레인드롭이란 곡은 이번 드라이플라워 앨범의 가장 무드를 제일 잘 관통하는 네, 곡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곡은 또 언제 쓰신 곡이에요, 그러면? 비 올 때. 비 올 때 딱 말 그대로? 네. 이 가사를 보면은 더 그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뭐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막 내렸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또 내렸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비 내리는 게 좋지? 막 향기 좋을 때도 있고. 맞아요. 향 좋을 때 있고. 예. 그럴 때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과 제일 잘 어울리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뭔가 이 곡을 몇 시에 들으면 딱 약간 좀 교통체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늦은 점심시간,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러시아워가 있을 때. 예. 그때 들으면 뭔가 딱 이 공감을 한 느낌처럼. 네, 비는 또 엄청 내리고. 많은 걸 준비해야 됐네요. 비 내리고. 러시아어 시간이면. 네. 근데 이 곡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되게 나른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 곡에 해시태그를 붙여본다면? 해시태그? 해시태그. 꽤 어려운데 이거 해시태그 어려워요? 감성. 감성. 맛팔.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감성. 약간 그런 느낌 이해됩니다. 자, 소리님께서 이 곡은 노래에 비가 들린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LP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노이즈가 약간 빗소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맞네요. 그 소리를 일부러 앞에 좀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으로 빗소리를 내는 거는 그게 아니라 조금 그래서. 오, 그렇네요. 맞습니다. 자, 2090님께서 듣고 있으면 긴장이 훅 풀리는 노래예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말인지 또 이것도 알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노곤노곤하면서 되게 나른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 네, 감성 그리고 마팔 해시태그를 이 마팔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마팔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트랙으로 가볼게요. You Up.
목소리부터가 전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곡을 딱 이제 신곡 나왔네 딱 들었다 보면 이 처음부터 바로 그런 게 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곡은 내 취향이네, 저거 아니네 맞아요. 하는데 그냥 이 곡을 듣자마자 와 그냥 운전하면서 듣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새소리가 들린다고 뭐 네. 해가 떴나요? 아직 안 떴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뭐랄까요? 그 약간 아침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새벽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진짜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도로를 달리고 싶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찬 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시원하게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 곡은 또 뭐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이 곡은 이제 뭐랄까요? 뭔가 계획대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과 뭔가 계획대로 뭔가 잘 뭔가 내가 좀 능숙하게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그냥 이불만 뭔가 뻥뻥 차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른 시간인 건 알겠지만 혹시 이제 일어났냐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난 좀 이랬는데 너무 아쉽다 이제 다시 보자. 저 그러면 표현을 잘하는 편이신가요? 근데 표현은 또 잘 못해요. 아 진짜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잘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기다려요? 기다리는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적극적이지 못하네요. 왜냐면 좀 걱정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저는 진짜 만약에 다른 임자가 있으신데 이러면은 그냥 큰일이다. 약간 남자친구보다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걱정이 좀 걱정을 먼저 하네요. 선걱정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데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왜 그랬냐? 자주 반성하는 타입인가요? 네, 항상 좀 대화할 때도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뱉는 편인 것 같은데 가끔 그러다 보면 또 뭔가 괜히 얘기했나 하는 것들도 반성은 좀 많이 하게 돼요. 약간 성향이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얘기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편해지다 보니까 난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속 얘기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를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요. 새벽에 자니? 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는 뭐냐? 자냐? 이렇게 하는데 감미롭게 자? 안 잠 놀러와. 그러면 이제 연인에겐 해본 적 없는 연인한테는 그래도 해본 적이 좋아하는 있겠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새벽에 막 자니? 뭐해?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 네, 못 해봤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트랙이 타이틀 곡이네요. 네. 자자라는 곡인데, 요거는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트랙도 아주 화제예요. 겐 아니야, 파트 2. 이 곡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꽤나 많이 패스하는데. 자, 5번 트랙으로 건너 뛰도록 할게요. 인터루트. 네, 이 곡이 연주곡이에요? 네, 맞아요. 러닝타임이 1분 16초짜리 무성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등장인물이 몇일까요? 있나요? 두 명이겠죠? 이게 남녀인 것 같아요. 남녀죠. 장소는 그럼 어디에서 찍으셨나요?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뭔가 상대방의 집 앞? 집 안이나. 약간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런... 이미 조금 이제... 약간 다툼이 좀 많은 이미 그 다툼은 지나갔고 좀 소강 상태일 때 정적 같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정적을 좀 표현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피아노 소리는 이제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으면 했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뭔가 듣고 이 그런 스토리를 듣고 이 노래를 딱 들으니까 그런 상상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6번 트랙이에요. 자, 넘어갔죠. 네. 제목은 했을 걸 이라는 곡인데 어떤 곡인가요? 했을 걸은 이제 약간 이제 후회죠. 딱 했을 걸이라고 딱 하자면은 후회가 딱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어떤 뭐 사랑의 단계로 치면 뭐 어디쯤을 말하는 건가요? 아, 이미 이제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까지 다 올라간 상태인 것 같아요. 이미 네. 디엔드. 네, 네, 맞아요. 아, 그때 좀 이렇게 해줬을 걸. 예, 이런 내용이군요. 네. 자, 피처링에 후디 씨가 참여를 했어요. 네. 자, 곡을 쓸 때 그럼 피처링을 염두하고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어, 맞아요. 저는 트랙이 이제 완성이 되고 비트가 완성이 되면은 네. 이제 바로 그냥 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분이 제일 잘 어울리겠다. 제가 아는 선에서.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피처링으로 네. 도움을 받으실 분이 있는데 네. 그분에게 이제 전혀 아니 모르시는 분이면 네.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나요? 아, 진짜 한 2주 동안 네. 고민하고요. 네. 조심스레 연락을 이제 취해보는 거죠. 만약에 연락처를 구할 방법이 없다면 뭐 DM을 보내본다든가 만약에 이제 읽씹이 된다 하면은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아, 진짜 근데 진짜 만약에 아,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곡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직접 만나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딱 그분밖에 없는 거면은 네, 맞아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트랙을 들어볼게요. Better. 네, 키디빌리 씨가 피처링에 참여한 노래죠. Better. 이번 앨범에서 몇 번째로 완성된 곡인가요? 조금 그래도 일찍 뭔가 완성됐었던 편인 것 같아요. 열 트랙 중에서는. 그래요? 네. 금방 네,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자, 이 곡은 처음부터 이제 7번 트랙으로 있었나요? 아니요. 7번 트랙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배정을 네. 하진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앨범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곡들을 쭉 들으면서 뭔가 딱 여기에 배치하면 딱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그런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곡에 있으니까 그게 딱 7번 트랙에 좀 뭔가 느낌이 맞았나 보네요. 네, 딱 그냥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사와 멜로디 중에 어떤 것부터 작업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거의 대부분 멜로디부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작사, 거기다 가사를 네. 가사를 그럼 쓰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좋아하다, 네. 싫어하다 이런 게 네.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좋아하다라고만 쓸 수 없으니 네, 그런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색다른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주제는 그러면 어디서 조금 가져오려고 하시나요? 저는 웬만해서는 다 이제 남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남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제가 이제 뭐 제가 경험하는 거에는 확실한 한계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거기 주인공의 입도 해보고 애니메이션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네. 주제들을 또 네. 갖고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네.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든다? 아니면 그냥 옆을 지킨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래도 저는 지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네, 그렇죠. 딱 뭔가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옆에 있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그때는 더 그렇지만 아직도 준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감을 또 매너가 있으신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해림님께서 배럴 중에 넌 너무 상처가 많아 너가 아는 것보다 라는 가사에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로 메코 짱이라고 보내주신. 근데 이 말이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넌 너무 상처가 많아 라는 말을 네.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네.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 이렇게 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말 그 자체가 좀 진짜 나를 내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위로를 받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 메코. 위로 메코. 네, 좋네요. 새로운 이름이네요. 네. 신선하네요. 네, 신선합니다. 대림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8번 트랙으로 가볼게요. Change. 네, 아주 익숙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들렸어요. 네.
바로 우기오네노. 예. 우기오네노. 네, 맞습니다. 자, 4812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내기 중에 제일 딥한 노래라고 하시네요. 또 소란한 밤님께서 듣고 있으면 내 목이 마르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제 우기 네. 뭐 어떻게 불러야지? 우기 작곡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기 씨? 네, 우기 씨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우기 씨께서 이제 곡을 네. 같이 했는데 네. 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 우기 형이랑은 너무 예전부터 네. 이제 너무 친한 관계였고 네. 그리고 곡 작업도 되게 많이 했어요. 대체로도 그래서 뭐 하나도 그리고 우기 형도 정말 아티스트가 정말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해주신... 좀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어서 네. 진짜 최고 최고. 최고다. 지금 최고를 세 번. 최고. 좋습니다. 자, 피처링에 참여한 소금 씨 음색에 대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벌스 가이드를 처음 딱 듣고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서 와 이제 가이드가 너무 좋다. 이제 가사는 언제쯤 쓸 예정이야 이런데 가사가 있었어요. 워낙에 이제 발음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걸 캐치를 못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럼 또 따로 요청하신 것도 있나요? 따로 뭔가 이제 처음 이제 곡 이제 벌써 시작할 때 그 네. 구절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뭔가 소금이 벌스는 네. 그 벌스가 형식상으로는 2절이지만 네. 그 2절 안에 뭔가 훅과 벌스와 훅이 한 번 더 있는 소금이만의 뭔가 이렇게 뭔가 그걸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느낌. 뭔가 더 살려주는 느낌처럼 네. 확 꽂히게 돼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당님께서 이 곡에 녹아든 소금님 목소리 진짜 보물이에요. 발음이 귀에 착착 감긴다고 해주셨네요. 아, 또 많은 분들이 가쁜 놀토라고 이제 가사 맞추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매력적인 보이스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진짜 나중에 꼭 한번 뵙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착하고 오케이. 자, 이제 딱 두 곡 남았습니다. 자, 9번 트랙입니다. 호텔 로비. 자,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호텔이에요. 네. 자, 이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좀 음악을 하시는 분들다 보면 다 이제 뭔가 한 번씩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라든가 슬럼프가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설정한 뭔가 이렇게 목표나 목적지가 있을 텐데 네. 이제 뭐 지금 뭔가 끝내고 돌아가기는 싫으니 한번 호텔에서 호텔 같은 곳에서 한번 쉬고 잠시. 다시 네 이제 피로를 조금 풀고 다시 이제 출발하자 네, 출발하자라는 그러니까 제가 딱 이맘때쯤 슬럼프가 좀 올 법할 때 써서 네. 조금 위로를 주고 싶고 이건 뭔가 음악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각자 진짜 인생 살다 보면 그쵸. 다 그런 분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만든 곡인 것 같아요. 이 호텔 로비라는 이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딱 그거잖아요. 피로를 풀고 이제 다시 이제 목표를 이제 하는 분들이랑 이제 피로에 지금 이제 쩌든 사람이랑 이렇게 딱 교차가 그쵸. 되잖아요. 호텔 로비가 맞네. 네, 그게 너무 좋아서 와 진짜 아이디어 좋았고.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이디어를 그 정도로 그 아이디어를 배우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배우고 싶을 정도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데 여행은 그럼 좋아하시나요? 제가 낯선 곳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뭔가 스케줄 때문이거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네. 기억이 좋으면 네. 거기를 다시 여행을 하러 가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한번 그래도 가본 곳은 네. 그러니까 낯선 곳을 혼자 가는 거는 사실 되게 무서워요. 겁나죠. 네. 두렵죠. 네. 맞아요. 뭐 혼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없어요. 좀 네.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낯선 곳도 네. 지인들이랑 같이 가면 네. 그나마 좀 난데 아니면 그 곳의 장소에 로컬 분이 계시는가 아는 지인 그러니까 중에 아는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아예 혼자 아예 모르는 곳에 그러니까 네. 진짜 나 혼자 네, 맞아요. 이거는 저도
줄여서 아직 못 도전을 못 해봤어요. 어, 저도 해외 여행 혼자 가시는 분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은 또 생각이 들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나름 또 언젠가 뭔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네. 있지 문득. 않을까 싶은데요. 페노메코 씨는 그럼 잘 쉬는 편인가요? 저요. 아, 잘 그렇게 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잡생각도 많고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이어서 네, 막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 쉰다라는 걸 느껴본 지가 좀. 그럼 쉴 때 뭐 하세요? 그럼 내가 생각한 그 쉴 때. 아, 저는 이제 정말 집에만 있어서 네. 집 안에서 정말 많은 이제 그 콘텐츠들을 제가 이제 만들고 있어요. 오. 그래서 막 일부러 이제 영화도 진짜 영화관처럼 만들려고 네. 막 이렇게 오디오들도 막 사놓고 한번 실험도 해보고 게임은 게임은 안 하는데 게임 비스무리 게임을 또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아, 뭔지 알아요. 오락기 있음 뒤에서 보고 있는 거 잘하는 그, 사람들. 맞아요. 그분들이 뭐 네. 하는 거를 괜히 옆에서 네. 야 저거 저렇게 해야지.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좋아서 막 게임 그 하는 것들 막 그런 것도 영상도 보고. 네. 맞아요. 유튜브로도 요즘 그 네. 게임을 대신해주니까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구경하기 너무 재밌어요. 충분히 공감해요. 네. 그 게임은 와 제가 네.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트랙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불면증. 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으로 불면증을 고르셨어요. 네. 자, 그럼 가장 뭔가 이 불면증이 애착이 간다는 게 왜 이 곡을 뽑았는지. 일단은 그냥 뭔가 완성이 되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컸고요. 오, 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진짜 이 앨범 이제 드라이 플라워가 아까 네. 첫 곡이 굉장히 그 톤을 맞춰줬다면 네. 이제 얘가 잘 이렇게 뭔가 포장을 잘 해주는 듯한 이게 느낌? 딱 닫아주는 느낌이 나서 네,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러면 노래를 잘 썼다, 마음에 든다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나요?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네. 3분 내지는 4분 그쵸. 안에 이제 이걸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막 이런 게 또 와 이것도 넣고 싶은데 이제 넣을 곳이 없다. 아. 이럴 때가 되게 이제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네,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완벽하게 딱 하고 싶은 얘기랑 모든 걸 다 딱 그냥 딱 맞춰서 넣었어요. 아 그러면 진짜 만족감이 클 것 같아요. 네. 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은 거면은. 네 맞아요. 그러면 페노메코에게 불면이란? 불면이란 숙적인 거죠. 싸워야죠. 이제 잘 자고 싶으니까. 불면증이 많이 심하신가요? 뭐 불면 잠을 그렇게 막 잘 자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불면증을 없애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불면증을 없애려고 저 술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을 잘 안 먹 원래 아예 안 먹었었는데 네. 술을 좀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씩 뭐 이렇게요? 아니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술? 저는 약간 꼬냑. 오. 꼬냑이 참 맛있더라고요. 꼬냑이 참 맛있더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한잔하고 하면은 또 잠이 또 잘 오기도 하죠. 약주처럼 그쵸? 딱 먹고. 네. 저는 와인이 딱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좀 잠이 오늘은 조금 생각이 딱 그 전에 알잖아요. 딱 네. 생각이 많을 것 같다. 네, 맞아요. 오늘은 밤 셀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와인 한 잔 딱 하고 자면은 잠이 크게 오더라고요. 전 이상하게 마시고 나면 네. 감성적이게 돼서 다시 노래들을 틀면서 조명 맞추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네요. 네, 다시 조명을 와. 맞추고 노래를 다시 듣게 되는 이상한 부작용이 그것도 부작용이 될 네. 수도 있네요. 좋은 점은 또 잠에 살짝 들 수도 있지만 부작용은 네, 더 그거에 취하게 되면 감성이 폭발하게 된다는 감성이 너무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와인은 더 심할 것 같은데 살짝 네. 그래요. 약간
약간 와인을 먹으면 괜히 또 그 안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네. 치즈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쵸, 그쵸. 먹다 보니 또 영화를 봐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스튜디오 문나인 페노메코 씨와 작업실 토크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래 두 곡을 아껴뒀잖아요. 자, 앨범의 세 번째 트랙 자자를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후와. 자, 이제 물 드셔도 되고 아, 조금 네. 편할 때 제가 보내드릴게요. 괜찮으신가요? 좀 아. 꽤나 앞에 토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네, 원래 혹시 물을 네. 한 잔 더 주실 아, 수 네. 있다면 이게 라이브 전에 말을 많이 하거나 막 웃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아 큰일 났네요. 네. 목이 지금 벌써 칼칼해지네요. 네. 지금 또 늦은 시간이고 이래서 또 말을 많이 하면 금방 목이 간단 말이에요. 리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충분히 많이 리필하셔도 돼요. 많이 드시고 좀 촉촉하게 성대를 만들고 아이 참 네. 남태구만 아니 아니에요 편하게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아,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자 1820님이 봄이 왔고 페노메코가 왔고 자자 완전 내 취향. 자, 또 모노 아일랜드 님께서 건조한 앨범 속 미스트 같은 존재라고. 와, 이 되게 좋은 의미인데요. 자, 수경 님께서 이 오빠 또 노래로 나 꼬신다. 노래로 꼬신다고 합니다. 자, 엘리언 님께서 You make me colorful 이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오, 여기 또 해외 팬분들께서 또 보내주셨고요. 자, 어떤 노래일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넵, 준비됐습니다. 자, 페노메코의 자자 라이브입니다. 어디 가고 싶어 Really want 너 yeah. 궁금해 하루 종일 월월 수목금토 I really want 너 yeah. 둘이 방 안에 cook inside 난 네 가장자리가 paradise Woo. I told you 바빠는 내 베개 이불 바꾼 왜 없네 처럼 waiting. Oh, yes. Web surfing and surfing. Yeah, 바다가 왜 필요해? Yes. We moving and moving. 손으로는 어떤 나라에? Sign, call, and can. 다 pushing, pit. 서로 배 만지며 배불러 배불리어. 아니면 내 팔 베개.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자자 Ooh, are you ready to go? 하고 싶은 거 다 말해, you know 몰라 살짝 커닝했니 버킷리스트 뻔뻔하게 우리 통하는 척 조금 아쉬웠던 봄날 봄날 부덕지근한 서머 넌 벌써 눈 깜짝해서 고와 어쩔까 어쩌나 저쩌나 해도 둘이 여서 좋다 심심해질 때쯤에 switch and go You're mine, I want you on my crap Time station, we gon' multiplay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말해줘 It's true Web surfing and surfing, yeah 바다가 왜 필요해 We're moving a movie, 손으로는 어떤 나라에 Call a can, the push and pit 서로 배 만지며 배불러 배불리 yeah 들리면 내 발베개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자자 Baby you wonderful Baby you understood 기분 좋아 오늘도 죽을 수 축축한 하늘도 캄캄한 밤이었죠 낭만적이야 baby 걱정하지 마라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자자 yeah.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문나잇. 와, 진짜 찢었습니다. 찢었어요. 와, 자, 스튜디오 문나잇 페노메코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자자. 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한데 다들 이 밤에 녹으셨어요. 지금 완전 와, 거의 무슨 지금 그냥 저도 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와, 자, 4583님께서 묘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자, 스타나인님께서 푹 자라고 해주는 노래라니 너무 좋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SHI님께서 I love this song so much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해외 팬분들이 지금 또 많이 보고 계세요. 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또 아, 그런 식 분께서 목소리 유니크하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 밤요비님께서 이런 게 힐링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약간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는 당연히 너무 좋지만 보컬 레슨을 받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진짜 와, 그냥 끝났다. 감사합니다. 진짜 끝났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곡은 뮤직비디오 얘기도 많더라고요. 특히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신 게 앨범은 드라이플라워인데 뮤비 주인공은 김향기. 이거 노린 거 맞나요? 해명해주세요.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네. 뭐, 처음에 이제 구상을 짤 때 네. 뭔가 여자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냥 바로 그냥 김향기 씨? 김향기 배우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딱 그게 또 느낌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향기님. 와. 자, 그럼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어땠는지 저희가 비하인드 사진을 몇 장을 또 받았어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네. 이제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네. 자자예요. 아, 이 친구가 자자예요. 자자라는 친구의 네. 친구고요. 네. 이제 제가 안드로이드거든요. 이거 안에서 그래서 네. 친구인 거죠 둘이. 그래가지고 이제 네.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로봇 친구가 네. 그러면 이렇게 말도 하는 말이랄까요? 뭔가 그 원리처럼 원리가 이렇게 말 없이 뭔가 이렇게 딱 표현을 네.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눈빛이 있어요. 아, 예, 감정의 표현, 눈이 하는.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피자 박스가 쌓여 있는 삶, 뭐 페노메코 씨의 일상과 닮았나요? 이제 활동이 없는 이제 쉬는 때 쉴 때는 네. 한창 이제 저거랑 정말 똑같고요. 많이 섭취를 하는. 네, 살컵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시즌이 되면은 네. 또 급하게 빼야 돼서 지금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또 계속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괴로워요. 그럼 야식에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야식이요. 네. 야식은 진짜 그냥 야식은 하나만 딱 고르자면 그래 오늘 너 먹을 수 있게 해줄게 하나만 골라봐 딱 했을 때. 지금은 평양냉면인 것 같아요. 평양냉면? 네.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그 대신에 무조건 사이드로 네. 불고기가 있어야 돼요. 같이. 네. 아, 딱 고기랑 먹는 게. Yes, yes. 그게 있어야 돼. 근데 24시간 하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아,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네요. 네. 네, 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장입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지?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이렇게 뭔가 되게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처럼 아마 촬영 쉬는 시간에 찍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진짜 뭔가 되게 그 어디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고 싶은 정도의 사진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그 찍히는 것도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잘 안 찍어서 네. 한창 이제 앨범 안 나올 때 네.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올릴 것도 없고 가만히 그쵸. 있다가 가끔씩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럴 때 빨리 남겨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최대한 네. 찍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당시에 페노메코는 무슨 생각 중이었을까라고 물어보신대요. 촬영 언제 끝나나가 제일 그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사진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맞아. 이때는 거의 계속 배고프다 였다. 네, 왜냐하면 다이어트. 찍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찍고 있으니까 계속 배고프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뮤비 연기가 익숙하다 아니면 몰입이 쉽지 않다? 아, 저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몰입이. 되게 너무 그 내가
뭔가 그거에 심취해서 이거를 네. 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아, 게 뭔지 너무 참기 힘들고 아 어색하죠. 네 어색하고 근데 아. 다행히 여기서 네. 이제 로봇 역할이다 보니까 네. 감정이 아, 없어요. 그냥 에이, 이렇게 딱 네, 감정이 없어서 아. 정말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이번 건 좀 편했겠네요. 그러면 아, 정말 완벽하게 아, 소화했습니다. 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네 채팅창에 갬성 메코님께서 존잘 메코래요라고 아, 보내주셨네요. 아 예. 약간 요런 칭찬에 어색한 편. 아, 어색한 편입니다. 아니어서, 아, 아닙니다. 정말 아유. 약간 사진이 진짜 그런 느낌처럼 정말 잘 나왔어요. 아유. 자, 또 마지막 사진을 볼게요.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요? 어, 이 장면은 이제 오. 거의 이제 이 향기 배우님에게 네. 이제 뭔가 이런 좋은 그림들이 이제 보인다. 이제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라. 위로하려고 다가가는 아. 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자, 그러면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요? 네. 뭐가 있을까요? 딜레이가 되게 많았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어, 딜레이가 굉장히 많았어서 네. 진짜 향기 배우님도 근데 진짜 전혀 뭔가 그런 피곤한 기색 네, 하나 네, 없지 진짜 계속 기다려주시고 어, 어떤 네. 대화를 했나요? 그럼 딱 만나서 아, 향기 제가 배우님을 만나서 향기 배우님 뵙기 전에 네. 이제 좀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그전부터도 팬이었지만 네. 근데 막 제빵이 취미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빵 만들고 하시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선물도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 드려가지고 오. 그 제빵 기구 같은 거 와, 네. 되게 로맨틱하신데요? 아, 너무 감사하니까 아. 뭔가 이게. 어, 네. 아, 그래도 뭔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당연한 일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또 신경 쓴 건 맞는데 그래도 네. 그 정도까지 제빵을 좋아하시는 것까지. 아,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 분, 네. 근데 향기 배우님도 되게 네. 좀 낯을 많이 가리시고 네. 저도 은근 또 이렇게 뭔가 아. 낯 가리시는 분이랑 계시면 저도 낯을 가리고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아, 틈을 드는데 이게 아, 집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근데 일단 그냥 드렸는데 아. 다행히 나중에 거래요? 대기하고 있는데 어, 저 이거 없어요. 와, 다행이다. 네. 아, 그래도 뭔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공부를 딱 하고 가셔서 네. 좀 그래도 얘기를 하시는 거에 좀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그냥 잘 물어보긴 했습니다. 아. 네. 자, 소투님께서 스윗 메코 오늘 꽤 많은 이름이 아. 이름이 생기네요. 자, 뚜뚜님께서 아. 다정 메코 별명이 정말 많습니다. 아유, 참. 근데 되게 세심한 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유.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한테도 어떻게 보면 또 배려가 될 수 있고. 왜냐면 그분도 같이 어색하면 서로가 힘든데 이렇게 말도 네. 하고 이러면은 서로가 또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또 결과물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아끼고 아껴둔. 4번 트랙 이야기도 지금 해볼 건데요. 타이틀곡만큼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까 네. 이제 시작하면서 또 댓글창에도 엄청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겐 아니야 파트 2. 파트 2라는 건 파트 1이 있다는 또 뜻이겠죠? 그렇죠. 아, 어떤 곡인지 또 설명을 해주세요. 어, 파트 1 같은 경우는 네. 그 지코의 네. Thinking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네네네네. 어, PJ형이 비트를 이제 만드셨고 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발매 전부터. 네. 아, 이건 정말 타이틀로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너 이거 타이틀 안 하면 나 은퇴할 거야. 진짜 이랬거든요. 근데 타이틀은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 막 네. 뭔가 다른 친구의 비트나 이런 거를 네. 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갖고 싶다. 내가 너무 해보고 싶다. 네. 오. 그래서 네. 이 곡을 이제 곡 내용이 조금 이제 뭐랄까. 네. 지코가 이제 네. 남사친이고요. 네. 이제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남사친의 입장에서 이제 쓴 곡이 네. 이제 파트 1이고 네. 저는 이제 그럼 내가 그 남친 역할을 해보지 해가지고 이제 파트 2에서 그렇게 좀 재밌잖아요. 너무 네.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그렇게 해서도 아이디어를 쓸 수 있구나. 네. 되게 재밌게 이제 그 두 곡을 다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네. 예, 재미난 소스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댓글창에 또 많이 네, 올려주셨나 봐요. 좀 즐기기 네.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사만 재해석이 된 건가요? 멜로디도 이제 좀 제가 네. 이제 많이 바꾸고? 제가 바꾸고요. 네. 비트만 그럼 같은 비트로 네. 가는 그리고 건가요? 훅 멜로디는 이제 지코의 그 멜로디랑 네, 가사를 착안해서 좀 바꾸고 이렇게 그럼 진행했습니다. 파트 2가 나온다는 게 그럼 페노메코 씨 아이디어였네요.
아, 네. 제가 해봐야겠다. 하겠다고 먼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아, 자, 1928님께서 지코가 남사친이고 페노메코가 남친인 삶이라니. 라고 몰입을 해주셨네요. 아하, 몰입을 해주셨네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몰입 너무. 이렇게 몰입을, 좋습니다. 근데 몰입을 하고 듣는 게 더 그, 네, 아, 맞아요. 이 사람이 이런 가사를 썼구나 네, 이런 걸 맞아요. 알잖아요. 아, 그리고 또 영포에버님께서 겐 아니야 시리즈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은희님께서 지코가 여자 마음을 돌리려고 바쁘다면 페노메코의 여유로운 남친 보이스 미쳤다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자, 2100님께서 걘 아니야? 왼쪽 오른쪽 이어폰을 끼고 같이 들으면 심장이 한 개인데 두 개처럼 뛴다고 하시네요. 어, 이런 의견도 있네요. 진짜 오른쪽 왼쪽을. 아... 우와, 그거 되게 신기하겠네요. 그러게요. 응. 근데 그게 되나? 뭘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어려울 건데 약간 네. 그렇게 들으면 진짜 좀한 곡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네요. 네. 같이 이렇게. 네. 그럼 이런 반응을 솔직히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되게 재밌어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지코의 팬분들이 이제 네. 당연히 이제 게나니아가 이제 어떤 곡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네. 좀 즐기기에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다고. 네. 자, 그러면 페노메코에게 지코란 어떤 네. 존재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네. 이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았는데 네. 마침 이제 어저께 또 대화를 하면서 네. 아, 이젠 좀 친형제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또 친한 친구를 이렇게. 저는 이 질문이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진부하다 생각합니다. 전 제일 진부하다 생각해요. 이걸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이 질문을. 저도 읽고 나서 생각이 딱 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마마무 멤버는 어떤 존재인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럼 뭐라고 하세요? 마마무의 운별 씨에게 마마무란? 마마무란 그냥 저의 인생? 오, 너무 진부한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 이제 그만합시다. 네, 맞아요. 이게 힘들어요. 너무 진부한 질문이에요. 이제 이거 그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넘어갑시다. 네, 자, 이 곡 이제 라이브로 또 들려주신다고.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저희가 토크를 하다가 토크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까먹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여러 얘기를 많이 여쭤보는데. 아유, 낭패구만. 이게 또 물... 말을 많이 해버렸어. 또 물로 배를 또 채우실 것 같아요, 오늘. 좋죠. 수분 섭취되고. 한 명 더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꽤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예, 피부도 좋고. 예. 피부에도 좋고. 네이버 나우. 네이버 나우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 많이 하면 안 돼. 지금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과몰입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겐 아니야 파트 2를 들을 시간인데. 이게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라이브에 부담감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도 이 토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진부한 질문 이제 앞으로 어디서든 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볼게요. 겐 아니야 파트 2 페노메코의 라이브입니다. 후. 지코 MPJ 걔랑 연락하지도 내 욕하고 있겠지 뭐 yeah. 대체 걔가 뭔데 뚝 끼어드니 지금 툭중이지 우리들 관계 몰라라서 나 소외 나 게임만 하는 건 너무 낫던데 더 밖에 나는 것도 몰래 yeah. 내 생각에 보는 얘기 같은데 I've been cool with it sometimes I do it too because the light 아닌 척해 두 걔도 내 땐 걸 왜 몰라 이젠 정말 연락 안 하면 좋겠어 잠깐 말고 좀 쉬고 우리만 손 내본 걸 honestly 애초에게는 친구로도 아까워 넘어가
누가 보면 걔가 내 boyfriend. 기념일은 따로 술 한잔 하고 떠나서 바로 너에게로. 내 체계가 뭘 알아. 너가 이때 좋아하는 건 난 알지요. Keep your balance, we up, down. SYN 그게 찰싸. 누가 이기나 해보자. Actually 이젠 정말 연락 안 하면 좋겠어. 잠깐 말고 정 쉬고 우리만 손해본 girl. Honestly 애초에 걔는 친구로도 아까워. 진심 조금 못했어. 아무튼 난 괜찮아. 내 말 맞았지. 널 쉽게 보는 듯. Can be real worthy. Stay already know tha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know. I ain't the one. Actually 진짜 너랑 연인 사이 그 이상으로 못 들은 척 넘기지 마. 사랑한단 말이야. 스튜디오 문나잇 페노메코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겐 아니야 파트 2. 지금 가사를 보면서 저도 들었는데 와. 아, 그런가요? 네, 요 노래는 진짜 가사와 네. 함께 또 보는 것도 그런 재미가 확실히 더 느낄 것 같아요. 예. 자, 시리님께서 남사친이 잘못했네. 어, 이따가 또 그쪽 가서는 이제 또 남친이 잘못했네. 이러신 거 아니에요? 자, 1823님께서 알겠어. 걔한테 연락 안 하면 되잖아. 라고 몰입을 해주셨네요. 아, 너무 이렇게 몰입해주시면 너무 즐겁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치킨덕님께서 네. 이 곡은 사랑한단 말이야로 그냥 끝나요. 남사친은 못하고 남친만 할 수 있는 말이 맞습니다. 고개. 진짜 정확하게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네요. 네. 아, 와, 이거 되게 훅 들어오는 말이다. 지금 이 치킨덕님이 하신 말이. 네. 그럴 되게, 수 있잖아요. 남사친이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거에서 불리한데, 그래도 얘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무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와. 네, 그걸 정확하게, 네. 와, 그 말이 진짜 맞네요. 남사친은 못하고 남친만 할 수 있는 말. 오, 좋습니다. 자, 스파클링님. 이 정도면 여친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그러네요. 그 여자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 남사친과 남친들이 이렇게, 남친 둘이, 남사친과 남친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만큼 매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가 봐요. 네, 이 나중엔 또 여친님의 입장을 또 들어볼 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또 새 입장을 삼자 대면을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너무 파국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서로의 마음을 너무 드러내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문나잇으로 도착한 또 질문이 또 많아요. 자, 하나씩 여쭤볼 건데 대답하기 네. 곤란한 질문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30님께서 가수 페노메코도 좋지만 프로듀스 페노메코도 좋아요. 얼마 전 드디어 아이유님 앨범에 참여해서 성덕이 되셨다는데 꿈을 이루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내 곡을 쓸 때와 의뢰받을 때 뭐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한 질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그래서, 들어가 있네요. 자, 꿈을 이룰 소감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소감이요? 네. 물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좋아요. 맞아요. 아, 좋죠. 기분이 좋죠. 네. 어쨌든 진짜. 네, 또 알아주시고 그쵸. 이제 같이 뭔가 작업에 활구한다는 게 음악을 하면서 내가 네.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그쵸.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내가 그럼 지금 뭔가 헛되게 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네, 보람이 잘 가고 있구나. 네, 보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내 곡을 쓸 때와 의뢰 받을 때 뭐가 또 다른가요? 확실히 일단은 전작을 많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 분의 네. 곡을 이제 제가 이제 써드려야 되는 분의 그쵸. 곡을 쓰면은 네. 뭔가 그분의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나였으면 이런 음악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와.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는 거 보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제안 좀 그분에 같이? 대해서 조금 많이 찾아보고 하겠네요. 그러면은 조금 네 계속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어나더 레벨님께서 요즘 푹 빠져 있는 게 있다면 곡 쓰는 거 말고요. 뭐 빠져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취미나 뭐 네. 그런 것들.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취미가 없고 심지어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막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영상 보고 막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도 이제 제가 취미가 없고 너무 집에만 있는 걸 아니까 네. 친구가 게임기를 들고 와서 옆에서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계속 이렇게 시켜보고. 그러니까 저가 취미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긴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네. 그러면은 진짜 오로지 집에 있는? 네, 거의 정말 집에만 있어서 네. 대부분 그래서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서 걔가 게임하는 걸 봐도 되는데 직접 본인이 찾아와서 뭔가 챙겨주네. 네, 준기야 듣고 있지. 고마워. 고맙다고 네. 합니다.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게 나중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난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가 본인의 취미지 않을까. 집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게. 그렇죠. 근데 저도 좀 바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선뜻 그게 힘 그게 막 그쵸, 어렵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확실히 끌어내 줘야 네 맞아요. 그게 같이 나가는데 네, 본인이 맞아요. 나가기까지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아폴로님께서 문 대표님 요즘도 국밥 좋아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시네요. 국밥 좋아하시나요? 국밥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이게, 국밥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이게 제가 가사에다가 국밥을 네. 썼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국밥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패스해요? 진부합니까? 아니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밥 좋아한다? 좋아하긴 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제 네. 이 국밥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사에 네. 그런 걸 담으면 정말 많은 질문이 네, 맞아요. 똑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국밥 그러니까, 진짜 좋아합니다. 그럼 다른 국밥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약간 그래도 약간 흰 국물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사골 국물? 사골 국물도 좋고 더 맑은 돼지 국밥도 좋아하고 좀 빨간 국물은 네. 살짝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이 없어요. 좀 네. 약간 헤비하다고 생각되는 건가? 근데 순두부 네. 그 뭐지 저거 곱창 순두부. 에? 그런 게 있어요? 모르세요? 저 몰라요. 곱창 순두부 이 뚝배기로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그쪽 원주에 있는데. 원주요? 원주요? 근데 진짜 최고. 저 이따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걱정하지 원주, 않으십시오. 원주를 제가 또. 제가 갈 법이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진짜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새로운 음식인 것 같아요. 순두부와 네. 곱창? 네. 이것도 국밥에 포함이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뭔가 네. 같이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자, 7424님께서 페노메코의 작업실 루틴이 궁금해요. 작업실에서 제일 아끼는 게 있다면? 이러고. 제가 루틴이 이게 루틴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최대한 뻐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네.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못 나오니까 그쵸. 일단 최대한 그냥 막 진짜 괜히 안 하던 건 안 하던 막 설거지도 하고 네. 막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늦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때 그때 올라가서 딱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루틴인 것 같고 뭔가 아끼는? 아끼는 거가 그 이제 향 넣는 그 인센스 챔버라고 있잖아요. 되게 이쁘게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도자기 같은 거 유리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사요. 이제 뭔가 이렇게 작업실에다 올려놓고 이게 피울러. 근데 막상 또 사놓으니까 네. 이뻐서 헌 게 싫고 이러니까 그냥 두 개를 사요 그러면. 에? 두 개를 사요. 두 개를 산 걸까 다 이뻐서 그걸 또 대칭으로 해놔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네. 그걸 못 쓰고 그냥 네. 놓기만 하는 거네요. 그게 지금 한 6-7개가 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걸. 너무 이쁜 게 많더라고요, 인센스 챔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퍼플라이님께서 올해 마음 썼던 앨범도 나왔고,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다음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다음 이제 나올 거를 이제 냈는데? 네, 요즘에는 정말 사실 뭐 그쵸.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다음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고 와. 심지어 굉장히 많이 진행 또 진행됐다고 얘기하다 또 늦게 내면 또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아 근데 이게 매번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또 수정하고 뭐 네, 막 이런 맞아요. 일정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뭐 네. 나왔다 뚝딱 이렇게 발매되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나온 음악은 나왔는데 이걸 뭐 또 이쁘게 포장을 해야 그쵸,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맞아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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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도 준비는 이제 계속 하고 있다는 점. 네, 좀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이제 빨리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 인간이네요. 열심 인간. 왜요? 신선한데요? 진부하지 않았는데. 진부하지 않았죠. 신선 인간. 아, 네. 열심 인간. 아, 열심 인간. 네, 그런 신선 인간이시네요. 네, 이렇게 또 4912님께서 저작권협회에 87곡 등록되어 있는 거 알아요? 13곡만 내면 100곡이라는 거. 다음 앨범 13곡 갑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봐봐요. 열심 인간이죠. 진짜 열심 인간이에요. 저도 안 세봤는데 야, 열심히 살았구만. 그래요. 봐봐요. 네. 이게 또 87곡은 와. 그러니까 이번 것까지 합해서 87곡이거든요. 네, 와,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곡 채워보겠습니다. 다음 또 앨범에서 또 만날 수 있길, 그 100곡이 될 수 있는지는 또 모르지만, 네.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대를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인사를 또 나눌 시간이에요. 예. 오늘 어땠어요? 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처음 뵌 분의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거의 지금 이렇게 본 적이 진짜 동갑이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처음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서로 진짜 그냥 존대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그 뭔가 우린 동갑내기라는 거가 계속 무의식에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편하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를 존댓말로 바꾸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비즈니스로 바꾼 느낌? 약간 그런 저도 느낌. 그래서 오늘 조금 긴장을 오늘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긴장 하나도 없이 진짜 너무 유쾌하게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좀 낯 많이 가리신다는데 그냥 그런 게 없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편하게 저희가 또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들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맞아요.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앨범이 나온 지 이제 이틀째라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이제 사랑받게 되실 텐데 뭐 이렇게 들어달라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뭐 부탁하는 거는 한 가지죠.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준비한 거 그리고 각자 정말 뭐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써놨기는 했는데 앨범 소개에다가 근데 뭐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고 각자의 그냥 전 그냥 매뉴얼만 던져준 거여서 본인들의 나름의 해석으로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약 CD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주 지금 일단 1차는 완판이 됐는데 제가 직접 사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손목 나가는 거 보고 싶으시면 계속 사주세요. 좋습니다. 손목 나가실 준비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또 앨범까지 또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또 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작업실로 가시나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갈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쉬는 날이니까. 근데 또 친구 집으로 잠깐 또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정해져 있진 않군요. 네, 저는 뭐 그냥.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대로. 그럼 친구 집인지 본인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내드리면서 자, 앨범에서 한 곡을 같이 들어볼 거예요. 어떤 곡을 들을까요? 제 앨범에서요. 네. 아무래도 불면증이. 불면증. 네. 네, 좋습니다. 자, 뭔가 불면증을 들으면서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좀 생각도 하고 이제 꿈나라로 갈 수 있게. 꿈나라로 갈 수 있게. 네, 꿈나라로 갈 수 있게. 네. 자, 그럼 불면증 들으면서 페노메코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리에 혼자 남아 있어. 돌아오지 않을 걸 알지만 왠지 인연이란 게 말야 조금만 스쳐도 흔적이 남아서 얼룩지게 되니 흐린 구름이 지나가 촉촉해져 버린 바람 하루 등불 아래를 혼자 걸어도 가왔던 계절이 지나 먼지가 왜 이리 신경 쓸까 네 탓으로 돌리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핑계처럼 들릴까 봐 새벽이 오는 뜻 새벽이 오는 다시 해가 뜨는 뜻 이제 그때 없이 깜깜한 이곳을 보지 못하네 기억 저편 넘어서라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저 오늘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완전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멤버들 빼고 나오신 게스트분들 중에 오늘 진짜 편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친구라는 생각에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또 놀러 와주시고 방금 전에 그 순두부찌개를 어딘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보게 된다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후기를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잇 본방송은 월수금 밤 9시고요. 다시 듣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2일 목요일부터는 무료로 바이브에서 다시 보기도 된다고 하니까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금요일은 BAE173 한결 도연 무진 준서 도아 다섯 분과 경이로운 별다방을 열 건데요. 미리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 컨셉이 와 제가 봤을 때 되게 과몰입했어. 자, 커피 프린스입니다. 커피 프린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신 분 없죠? 없는 거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자, 커피 프린스라고 하는데요. 놓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후회한다. 100% 후회한다. 제가 봤을 때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느낌이라 제가 꽤 쓰는다는 건
진짜 꽤 재밌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문나잇송은 자, 스튜디오 문나잇에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듣는 바로 그 노래예요. 전 이 노래가 아, 오늘도 이제 제가 메이크업 언니께서 이 노래를 또 들으시면서 그 출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또 마지막 문나잇송으로 들을 줄 몰랐는데 자, 펀치가 피처링한 문별의 낯선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들 잘 자고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갈까요? 그냥 지나가면 돼 그냥 기다리면 돼 잠깐 어전해서 그런 거니까 넘는 시간이 어색해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오늘 밤 유난히 밝은 그런 낯선 날 별다른 이유 없이 허전함이 넉넉 창밖의 소음들이 거슬리네 더욱더 모두가 깨어나는 아침에 여전히 쏟아지네 언젠가부터 난 반대로 가고 이 밤을 채우는 건 의미 없는 스마트폰의 뱃 번듯한 내 맘을 흐트리는 놈들의 fit 사실 날 무너뜨린 건 네가 없는 빈자리지 그냥 지나가면 돼 그냥 기다리면 돼 잠깐 어전해서 그런 거니까 넘는 시간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 오늘 밤 유난히 밝은 그런 낯선 날 낯선 날 어색한 내 표정을 마주해 애꿎은 친구 걱정에 됐어 나중에 미안 일단 잘 지낸다고 말을 뱉지만 사실 넌 그런 척 밝은 척 했지 Take my hand 내 자존심은 바닥에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가벼운 듯해도 결국은 네 자리를 맴돌겠지 조금 춥고 어쩌네 별다른 이유 없이 난 그냥 멍하게 또 폰만 바라봐 Because of you 사실 네가 없는 바로 오늘이 조금 불편한가 봐 그냥 지나가면 돼 하늘 아래서 얘기 나누며 수많은 별들